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경찰과 커뮤니티 단체들이 함께하는 내셔널 나잇아웃 행사가 남가주 전역에서 열린 가운데 LA 한인타운에서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서울국제공원 등 세 곳에서 올림픽경찰서까지 행진이 이어졌으며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들도 주민들과 함께 범죄 예방과 마약 퇴치, 치안 강화를 위한 구호를 외치며 함께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잘 알려진 에드로이스 공화당 하원 외교분과위원장이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플러툰의 CJ 만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투어에 이어 생산지 근로자들을 만난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대선 이슈로 떠오른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한미 양국의 무역 생산 교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결선에 오른 로이스 위원장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연방 하원 13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LA를 방문한 용인대 총장이 용인대 미주 총동문회 회원들과 만나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는 용인대학교 출신 15명의 선수들이 유도와 레슬링 등 4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이 역대 올림픽에서 항상 저희 용인대학이 우리 대한민국이 따는 메달의 25% 정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으로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노숙자의 발을 닦아주는 한인 여성 사진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뉴스 공유 사이트인 레딧에는 지난 1일 노숙자의 발을 닦아준 한인 여성을 찾는다는 제목과 함께 해당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한인 여성이 타운 3가와 킹슬리 주변에서 노숙자의 발을 닦아주는 선행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